전 세계 77억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의 개인 간 DNA 유전적 차이는 단지 0.1%로 각각의 특징과 개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DNA 경우엔 겨우 1.3%만 다르고 98.7%가 같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침팬지 유전자를 일렬로 쭉 배열해보면 거의 똑같이 보일까요? 아닙니다. 막상 유심히 염색체를 들여다보면 98.7%보다 훨씬 달라 보입니다. 일단 침팬지는 24쌍 48개의 염색체를 갖지만 인간은 23쌍 46개의 염색체를 갖습니다. 침팬지 12번, 13번 염색체가 하나로 합쳐진 게 인간 2번 염색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인간 유전체를 기본으로 침팬지 유전자들을 비교해 반복되는 부분, 합쳐지는 부분, 결손 부분, 조각난 부분, 순서가 바뀌어 있는 부분 등등 비교 불가능한 부분들을 한 뭉텅씩 과감하게 가위질로 잘라내어 대조한 결과입니다. 사실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 37억 개들 중에서 이런 가위질로 버린 유전자는 13억 개나 되고 나머지 24억 개 유전자들을 비교해 일치점이 98.7%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가위질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단순 비교할 경우 침팬지와 유사성을 80%까지 낮게 보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유전학자들이 그의 창조론에 대항하기 위해 어거지로 98.7%로 짜 맞추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침팬지와 인간 유전자 일치성에 관한 이러한 극단적 해석의 차이 이유는 바로 정보가 없는 무의미한 유전자가 90%가량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는 문자의 나열, 쓰레기로 불리는 정크 유전자는 단백질을 코딩하지 않는 모든 DNA를 통틀어 지칭한 것으로 정확한 용어는 인트론입니다. 인간 지놈 프로젝트에서 전체 유전자의 단지 1.5%만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실질적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7%가량은 이를 돕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데 둘을 합쳐 엑손이라고 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일하는 유전자 엑손은 많게 잡아야 10%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일하지 않는 쓰레기 유전자는 쓸모가 없는 걸까요? 재난과 같은 환경 변화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그 환경에 어떤 인간이 적응해 끝까지 살아남을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베어 그릴스가 가장 먼저 죽을 수도 있으며, 못나 보이는 인간이 마지막까지 생존해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연의 선택입니다. 종의 생존에 있어 다양한 유전자 풀, 그리고 여분의 비기능 유전자는 환경 변화에 살아남을 확률을 높이는 중요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유전자 기술이 점차 발달하면서 정크 유전자 중 일부 중에도 유의미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며, 최대 25%가량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 추정합니다. 정리하자면 인간과 침팬지 유전자를 비교할 때 기능을 가진 유의미한 유전자를 비교한 것으로 98.7% 일치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생식세포가 분열할 때 DNA는 100% 완벽한 공정률로 똑같이 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복제 과정 중 오류를 돌연변이라고 하며, 유전자 30억 개중약 100개가량의 돌연변이가 일정 확률로 나타납니다. DNA 1.5%만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주요 기능을 하므로 돌연변이는 확률적으로 대부분 자손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극소수 유전자 돌연변이는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염상 적혈구 빈혈증은 특이한 성질을 갖습니다. 적혈구가 낫 모양으로 빈혈과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적혈구 감염을 유발하는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는 이점을 가집니다. 돌연변이 유전자는 특수한 환경에 적응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또 다른 대표적 예가 고산지대에 사는 티베트인들이 가지고 있는 EPAS1입니다. 이 유전자 덕분에 낮은 산소량에서도 고산병 없이 적응해 지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현재도 천천히 진화 중이며, 오랜 시간이 흐르면 오류들은 축적되고 늘어나 점차 모습이 변화하게 됩니다. 돌연변이의 빈도를 안다면 진화 과정의 시간, 종이 분화된 시기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를 응용한 방법이 유전자 분자시계입니다. 유전자 분자시계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을 주로 활용하는데, 하나는 남성에만 존재하는 Y 염색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Y 염색체의 유전자 변형을 분석하면 태초의 아담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토콘드리아 DNA는 모계 유전만 가능한데, 그 이유는 정자의 미토콘드리아는 수정 과정에서 난자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즉, 난자의 미토콘드리아만이 자식들에게 유전되므로 태초의 어머니 이브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침팬지와 인간의 1.6% 유전자 차이를 통해 그 시간을 역추적하면 인간과 침팬지의 갈라진 시기 또한 추정할 수 있습니다.
700만 년전침팬지와인류는서로분화되기시작했고600만년전까지는서로의유전적차이가적어이종교배를통한유전자교환이이루어졌다는연구결과가네이처에발표되기도했습니다또재밌는사실은미시간대학진화유전학자지안지장에따르면유니논이공유하는1만4천개유전자중인간의유전자는단지154개만변화한반면오히려변화가적었을것같은침팬지유전자는233개나변경되었다는사실을발견했습니다그렇다면침팬지와인간의공통조상의증거는있을까요모습은어떠했을까요학자들은700만년에서600만년에해당하는인간과온숭이분화시기의인류기원연결고리실체가되는화석을찾길애타게고대하고있었습니다2002년아프리카차드의주라부사막에서미셸브루넷이이끄는프랑스고인류학팀에의해가장오래된호미니드두개골이발견되었습니다학명은사일란트로프러스차덴시스생명의희망을뜻하는투마이로불립니다비교적잘보존된상악을포함한두개골과아래턱일부분리된세개의치아로구성되어있으며치아형태와두개골타액을분석한결과잡식성으로밝혀졌습니다700만년전주라부사막은나무들이우거진습지형숲이었으며과일과견과류곤충새싹과뿌리등다양하게먹었던것으로보입니다뇌의용량은인간이 1350cc 인반면투마이는 350cc 정도로침팬지와거의동일하고추정키도 120cm 가량으로침팬지에가깝습니다하지만투마이는눈썹부분윤기의두개골특징과끝부분이뭉툭한치아가현생인류와더가깝고호두부대구멍호레이몬매그넴이전방위위치에직립보행했을거라추측합니다척추뼈와골반뼈가없어직립보행에논란이있었지만만약호두부대호두공에침팬지척추를연결하면치아가땅만바라보게되어사람척추와연결이더자연스러웠습니다대부분의호미니드고인류화석들은아프리카동부에서발견되어과거엔아프리카동부기원설이가장유력했으나투마이의발견으로논쟁의여지가생겼습니다아직투마이가인간과침팬지의공통조상인지아니면수많은유니논의격가지중하나일지는과학계의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지만현재까지는가장유력한인간과침팬지의연결고리시작점으로믿어집니다감사합니다